오후 4시에 요가. 그래서 오늘은 네. 또 이제 엄청난 걸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균형 잡기? 저도 요가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진짜 밸런스가 안 좋다는 거를. 그리고 제가 그 게임기 있잖아요. 핏트 이런 종류의 게임기 중에 눈을 감고 서 있어 보거나 아니면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측정해 보는 프로그램 있거든요. 아, 게임이? 나영님은 정말 나영님 같은 게임을 하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균형을 좀 잘 잡아봐야 몸의 균형도 맞고 마음의 생각이 많을 때 몸이 많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턱이 빠져요. 아, 정말요? 예, 턱이 빠져서 그때 처음 턱 빠졌을 때가 6학년 때 수업 시간에 빠졌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안 다쳤는지 왜 안 다쳤는지 입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놀랬었고 그게 늘어나요. 빠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그 갈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한 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나도 한번 너무 아파서 진짜 금방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적도 한번 있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도 있고 제가 한때 되게 팔자 걸음을 했었는데 한쪽만 더 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비틀어져서 또 턱이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스트레스 습관성으로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 그 저도 되게 오른쪽 왼쪽이 되게 잘 넘어지는 발인데 한번 근 10년 전에 넘어지고 약간 제대로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약간 헐거헐거 다니다가 한 3, 4년 전에 진짜 시계 또 다시 넘어져가지고 그때 막 깁스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왼쪽 발이 안 좋으니까 오른쪽 발에 힘을 많이 써가지고 오른쪽 발 아치가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아니 균형을 못 잡고 사니까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시 해야 되는구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회화네. 잠겼었던 그게 나한테 못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이제 마음의 균형 감각이 무너졌을 때 이럴 때 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주제인가? 한마는 이슈였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의 균형 감각을 자꾸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좀 유독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의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 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이 저를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가끔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파티션을 치는 연습을 언젠가부터 이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일단 파티션을 쳐놔요.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워놓고 좀 다른 생각들을 해야 그거에 너무 막 신경을 쓰느라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파티션을 쳐놓으면 지금은 마음이 편하긴 한데 결국 그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파티션을 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마음의 균형을 이렇게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파티션이란 말 되게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파티션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마음의 파티션을 잘 치는 연습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상념을 좀 많이 떨쳐내고 정리하고 그래서 균형잡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내 몸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약간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동작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그런 균형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따 만나요. 네, 그럼 오늘은 균형잡기를 위한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자세는 앉아서 시작할 건데요. 같이 옆으로 돌아앉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정글 자세, 앉아서 하는 정글 자세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갈 동작이 테이블 포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이렇게 테이블 포즈를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기지개 켜듯이 몸을 둥글게 말아 올리는 자세를 하는 게 고양이 자세인데요. 고양이 자세를 할 때는 내쉬면서 네, 골반부터 말아 올리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골반부터 쭉 말아 올리면서 손바닥은 바닥을 쭉 밀어 올리시고요. 다음에 다시 들이마시면서 골반부터 내려오면서 머리는 맨 마지막에. 네, 이따가 이거를 세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를 해보고 나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드는 자세를 할 거거든요. 네, 오른팔을 먼저 들어볼까요? 오른팔. 뻗어서 보고 왼 다리를 직선으로. 네. 시선은 아래. 이번에는 화환 자세라는 걸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앉아보실까요? 쭈그려 앉아보세요. 될 수 있으면 발바닥이 다 땅에 닿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무릎과 같은 위치.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세요. 그리고 팔은 무릎 위에 두시고 만약에 발바닥이 땅에 안 닿으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들어서 네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등이 좀 서게 해주세요. 네, 닿으시는 분들은 닿아서 그 상태에서 다리 사이로 팔을 넣어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벌려드릴게요. 네.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정면을 바라보시고 등이 서 있어야 돼요. 그 자세 잠깐 하고 계셔보세요. 화환 자세를 하고 나서 까마귀 자세로 가볼 건데요. 까마귀 자세는 원래 좀 균형을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시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요가 블럭을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가 블럭을 뒤로 가지고 와주세요. 요가 블럭 위에 한번 서볼까요? 너플님은 한 단을 내립시다. 네. 그리고 앉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네. 그러면 한 단을 내립시다. 네. 두 단을 올리기 힘든 분은 한 단만 하셔도 돼요. 네.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보시겠어요? 앉으면서 손을 바닥에 대세요. 네. 발끝을 살짝 세워주세요. 이 정도로. 손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대주세요. 무릎을 팔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댔어요. 되시면 팔이 무릎에 지지대가 되고 앞쪽으로 힘이 좀 쏠릴 거예요. 네. 이렇게 앞으로 힘을 좀 보내봅시다요. 네. 이 상태로 버티고 있어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 자세를 완성하려면 발을 블럭에서 떼는 게 이제 최종 완성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요가 블럭을 댄 상태로 해볼게요. 네, 조금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발끝이 블럭 밖으로 나오지 않게 서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앉으면서 손을 앞으로 일단 앉아서 네, 네 편하게 편찮게 앉아서 손바닥을 완전히 대고 팔은 조금 숙여도 돼요. 네, 상태에서 여기를 받치도록. 다리를 조금 벌려볼까요? 네, 벌려서 얘가 잘 받쳐줘야 돼요. 몸을 이제 앞으로 기울여보세요. 엉덩이를 띄우고 네, 저 더 네, 머리 띄워요. 네, 그 상태로 이 상태로 좀 버텨볼게요. 저는 무릎과 팔꿈치가 닿는 것부터 봤어요. 네, 바로 좋은데?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보세요. 몸을 앞쪽으로 좀 더 쏠리는 느낌으로. 네, 그 상태. 네, 요 정도 상태에서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타다아사나 발끝을 잘 맞게 정렬을 해주시고 옆발가락에 힘을 잘 주시고요. 고르게. 네, 그리고 어깨 한번 돌려서 서고 네, 이렇게 잘 선 다음에 한쪽 다리를 올려서 다리 옆에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중심을 잡기 어려우면 앞에 있는 무언가를 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어떤 한 군데를 바라보세요. 균형을 잡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서 균형을 계속 잡아보셔도 됩니다. 이게 좀 잘 되시면 합장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잘 정렬이 되면 머리로 손을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 이게 나무 자세입니다. 타다아사나를 먼저 잘 잡으셔야 나무 자세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고요. 가운데 어디 한 군데를 보시면서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애를 쓰면 더 흔들리거든요. 마음 비우고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나무 자세를 해보시면 균형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네. 앉아서 99호흡을 3번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눈을 감고 네, 들이마셨다가 잠시 참고 내쉬었다가 잠시 참고 이렇게 3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놓습니다. 다른 각으로 세워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다리를 잘 모으고 발도 잘 모아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단단한 자세로 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골반부터 천천히 내려가서 손으로 양 발끝을 잡고요. 머리를 숙여줍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동작을 원하시면 한 번 더 숨을 쉬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발 뒤쪽에서 덕지를 펴보시고요. 다리가 안 펴지신다면 안 펴진 상태 그대로 배와 허벅지가 닿는 느낌을 먼저 가져보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올라옵니다. 한쪽 다리를 접어볼까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무릎 위쪽으로 한번 나오시고요. 다리 잘 펴시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신 다음에 다시 들이마셨다가 골반부터 내쉬면서 내려가면서 발끝을 잡아보고요.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펴고 왼쪽 다리는 이렇게 다리 펴지게 해주시고 다시 꺾고 싶었다가 마셨다가 내쉬면서 골반부터 내려와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항상 머리는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세를 잠깐 볼게요. 펼쳐 내려가서 팔을 앞으로 뻗는 아기 자세를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호흡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천천히 돌아오시고 일어나 볼게요. 다음은 타다아사나. 발을 잘 정렬해서 발끝에 맞춰주시고요. 열 발가락이 지면에 다 감싸진다는 느낌으로 서보시고 머리를 들고 어깨를 한번 뒤로 돌렸다가 앞으로 와서 전체 균형을 찾아보고 한쪽 다리를 잘 지지한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자세에서 계셔도 되고요. 균형이 잘 맞는 분들은 살짝 네.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다시 자세를 잡으시면 됩니다. 집중하고 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시고 한번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하나 잘 맞춰서 어깨 한번 돌리고 왼쪽 다리 잡아서 올려놓고요. 균형을 잡아보고 가슴 앞에 합장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한번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네, 아마 많이 넘어지실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시 집중하고 자세를 잡아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